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아카시아 효소 만드는 방법 및 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산이나 들녘을 걸어다니다 보면은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5월부터 피는 아카시아 꽃과 찔레꽃이 있습니다. 아카시나무는 아름다운 우정과 청순한 사랑이라는 뜻을 지녔고 우리의 어린 시절 그리웠던 추억과 낭만 등을 되새겨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70% 정도가 이 아카시아 꽃에서 나오게 되고 벌을 키우는 양봉농가의 삶의 터전이 되는 중요한 식물자원이 됩니다. 아카시나무는 이름으로 인해 말썽이 많은 나무로 아카시아 혹은 아카시아라고 부르지만 대부분 아카시나무라고는 잘 부르진 않습니다. 실제 사전에는 아카시나무가 맞다고 올려져 있으며 열대지방 원산지로 연분홍 꽃이 피는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다르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어떻게 부르던 간에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이름이 이렇다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소 담그는 방법은 각 지방 및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니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할 수 없으니 참고하셨음 합니다. 먼저 아카시아 꽃은 꽃봉오리를 사용하는 게 좋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꽃이 금방 활짝 피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 채취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채취해 사용하시면 되고 꽃은 일일이 손으로 하나씩 딴 후에 집에 가져와서 소굴이나 채반에 담아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에 소금 한 줌 정도 풀어놓고 가볍게 헹구는 식으로 살살 흔들어가면서 씻으면 이물질이 빠지면서 자연스레 소독이 됩니다. 너무 빡빡 씻게 되면 꽃이 다 떨어져 나갈 염려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물기가 완전히 빠지게 되면 그때 효소를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유튜브에 보면 플라스틱 용기로 효소나 술을 담그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나 이물질이 벽에 잘 생겨서 나중에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효소나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항상 유리용기로 담고야만 산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물기가 다 마른 아카시아 꽃은 소독된 유리용기에 어느 정도 넣은 다음에 설탕을 뿌려주고 하면서 층층이식으로 중간중간에 설탕을 골고루 넣어주면 됩니다. 설탕 비율은 1대 1.2 또는 1대 2가 적당하고 설탕이 너무 적어도 산패가 생길 수가 있으니 설탕을 좀 더 많이 넣어줘도 됩니다. 끝으로 맨 위에 부분은 설탕이나 꿀로 가득 채워주시고 현재 집에 꿀이 떨어져서 설탕으로만 채워둔 상태입니다. 마무리는 뚜껑으로 비닐을 씌워서 꽉 밀봉한 다음 냉장고에 2-3일 정도 넣어두면 되고 다시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저장해 두면 됩니다. 발효는 꽃과 열매 등의 시기에 따라서 1개월, 3개월, 100일, 6개월 그리고 1년 넘게도 발효를 시키기도 합니다. 아카시아 꽃 효소는 보통 6개월 발효에 6개월 숙성이 가장 적절하지만 3개월 정도 숙성시킨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맛은 은은하면서 향기로운 꽃향기를 품고 있어 필요시에 꺼내어 한 번씩 물에 타서 먹거나 김치나 요리 등의 음식을 만들 때 넣어주면 맛과 향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아카시아 효소입니다. 식용으로는 아카시아 꽃에 튀김 가루를 입혀서 튀겨 먹으면 맛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별미가 되니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인체는 신진대사의 활성산소 소건효소가 결핍이 되면 대사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노화가 촉진되고 동맥경화와 당뇨병, 각종 성인병에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효소는 이러한 활성산소 또는 유리산소기의 과잉 발생과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인체 곳곳을 보호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자생하는 아카시나무에는 높은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음을 국내 연구진들이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입가에 물집이 생기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피부 수포 및 염증 제거로 여성들의 화장독을 없애는 데 좋은 작용이 있음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존 항생제로도 잘 듣지 않는 내상에 생긴 염증 개선에 뛰어난 효과가 있으며 꽃에 함유된 로비닌 성분이 해독작용과 인뇨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으로 효소를 발효시켜 먹게 되면 기관지염과 천식 및 가래를 사기는데 탁월하고 방광염, 신장염, 담석증 부종제거, 수면장애, 소화촉진, 중이염을 잘 낫게 해줍니다. 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카시아 아비신이라는 성분은 높은 발암활성을 지녀서 암을 억제해서 항암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약용으로 쓸 경우에는 꽃이나 줄기를 그늘에 말려서 1회에 3~5g씩 200cc의 물을 넣고 양이 반이 되도록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꽃을 말려서 차로 아주 소량씩 우려 마셔도 염증성 질환과 각종 성인병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시아 꽃은 생으로 먹을 정도로 지금까지 특별하게 큰 부작용은 없었으나 과다 복용하면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적당량씩 복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어린 눈과 입으로 식품을 잘못 만들 경우에는 간혹 과민성 반응 및 통증, 가려움증, 무력감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초와 민들레를 물에 달여서 복용하면 2-3일 만에 해독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채취할 때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고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따는 게 좋으며 꽃에는 미세먼지나 꽃가루 등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씻은 다음에 잘 건조시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